요즘 도심 문화의 거리나 놀이공원 같은 곳 지나다 보면요. 하얀 캔버스에 정성스럽게 얼굴을 그리는 거리의 화가들 볼 수 있죠. 이때 보통 30분 이상은 꼬박 얌전하게 앉아 있어야 하는데요. 그런데 서울 홍대 앞에 가면 눈 몇 번 깜짝할 시간에 초상화를 완성하는 분이 있습니다. 얼마나 빠르냐면 10초 만에 한 장이 나옵니다. 게다가 가격도 10원이랍니다. 예, 이렇게 10년 동안 10초 초상화를 그려온 분. 화제 인터뷰 초대할 만하죠? 10초 초상화 작가 장재민 씨 오늘 화제 인터뷰에서 직접 만납니다. 아, 장재민 씨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정말로 딱 10초면 예. 됩니까? 정확히 10초는 아니고 한 15초나 23초쯤, 그러니까 제가 조금 더 신경 써드리려고 네, 노력하고 있습니다. 10초나 15초나 비슷하네요. 예. 아니 근데 그렇습니다. 보통 네. 우리가 초상화 그린다고 하면 떠오르는 장면이 이젤에다가 도화지 큼지막한 거 하나 놓고 얼굴 한번 네. 보고 연필로 스케치하고 또 얼굴 보고 뭐 이런 장면을 생각하게 되는데 예, 예. 10초 안에 초상화 한 장, 15초 안에 초상화 한 장이 정말 가능한가요? 그 빨리 그릴 때는 그러니까 눈과 코의 비례라든지 뭐 코와 입의 비례라든지 뭐 이런 비례 관계가 더 중요한 거라서 그래요. 이게 뭐 그렇게 크게 실수 안 하고 이러면은 그래도 좀 그나마 좀 닮게 나오거든요. 비례를 잘 겁니다. 맞춰서 그리면 어떤 그 사람의 예. 인상이 담기는 거군요. 예예 예, 맞습니다. 아 근데 가격이 10원이에요? 예, 그, 이렇게 운율을 맞추다 보니까. 10초에 뭐, 10원. 네, 그, 운율을 맞추다 보니까, 사실은, 그, 가장 싼 그림이 되고 싶었어요. 뭐 1원 하기에는 1원짜리가 이제 시중에 없고, 그러니까 예. 이제 10초고, 뭐 10원이고, 이렇게 좀 재밌게 하자, 이래서 운율을 한번 맞춰봤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싼 그림이 되고 싶었다? 예, 예. 그 희한하네요. 세상에서 내 그림이 가장 가치 있는, 가장 비싼 그림이 되고 싶다라는 화가는 제가 본 적이 있지만, 제일 값싼 그림이 되고 싶습니다라는 화가는 저 처음 보네요. 그러니까 꼭 그림이 비싸야지만 인정을 받고, 또 좋은 그림으로 이렇게 분류되는 게 좀 불편한 시각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10년 전에요. 네. 그러면은 전공은 일단 미술 하신 겁니까? 예, 미술은 미술인데 디자인 하고 있고요. 디자인을 예, 디자인 전공했고 지금도 디자인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래 직업은 디자이너. 네네. 예, 그러면서 매주 토요일마다 홍대 거리로 와서 사람들을 10초 만에 10원 받고 그려주시는. 예, 맞습니다. 이건 뭔가 의미가 있는 것 같네요. 10년 전에 이런 아이디어를 어떻게 내신 거예요? 그 프리마켓이라고 홍대 앞에 예술시장이 있는데 예, 예. 거기서 이제. 아트피스 같은 것들 만들어서 팔다가 예. 잘 안 팔리고 뭐 할 일도 없고 그러니까 친구들하고 옆에서 뭐 이런 일 하면 재밌겠다 저런 일 하면 재밌겠다 하고 장난치다가 예. 그 이제 말 나온 김에 그 자리에서 이제 바로 시작하게 된 게 이렇게 시작입니다. 그러면 제 1호 초상화의 주인공은 누구였습니까? 바로 옆에 이제 같이 장사하던 예, 사람. 옆에 길거리에서 프리마켓 장사하던 친구, 예, 예. 동료. 예, 예. 예, 맞습니다. 그래서 10원을 10 받고 10초 안에 그려주고. 예. 이거 괜찮네. 예. 이렇게 하니까 또 보람이 있네. 이렇게 보람을 찾으신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잘 몰랐어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 예. 근데 이제 하루 이틀 이렇게 계속 하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줄을 서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이제 100명 쓰던 분들이 한 200명이 되고 300명이 되고 막 이렇게 늘어나는 거 보면서 예. 그러니까 이게 왜 이렇게 사람들이 줄을 서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서 그러니까 그림의 의미를 찾게 된 것 같아요. 지금 100명, 200명 얘기하셨는데 그러면 지금은 예. 도대체 한 시간에 몇 명이나 줄을 서고 몇 명이나 그려주시는 거예요? 이게 한번 한 시간당 100명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두 시간에 200명. 예, 그 정도 하고 와, 있습니다. 200명의 초상화. 그 2시간이라고 제한하지 않으면 뭐 줄이 엄청나게 길겠어요. 예, 그 저기 처음 시작할 때는 5시간, 6시간 이렇게 쭉 했으니까 뭐 하루에 700명도 그리고 이렇게 아니, 그러면 종이값도 예. 안 나오는 거 아닌가요? 10원이면? 예, 근데 그 제가 이게 써놔요 앞에다가 거스름 예. 돈이 없다고. 그래서 뭐 거스름은 안 줄 예. 100원도 내시고 뭐 1,000원도 내시고 뭐 이럽니다. 1,000원도 내시고 제일 예. 제일 큰 돈 그럼 받아본 건 얼마까지 받아보셨어요? 지금 10년 하면서 5만 원 한 번 와. 예, 제일 큰 돈.
와, 5만 원. 끝나고 나서 보니까 5천 원인 줄 알았는데 5만 원짜리가 있어가지고 야. 깜짝 놀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요. 뭔가 감동이 있었던 분이네요, 그분은. 네. 지금까지 가장 기억에 남는 손님은? 그러니까 막 어린 분들이 또 그렇게 오세요. 어린이들? 예, 예. 꼬맹이? 예. 막 네, 울고불고 막 난리 나는데, 뭐, 그리기 전에 울면은, 그래도 그리기 싫은가 보다 이러는데, 이제, 네. 그리고 나서 울면은, 예, 저도 같이 상처를 받고 그러죠. 그림을 줬는데 울어요? 어린이들은 아무래도, 그니까, 자기 얼굴에 대해서 좀 약간 객관화가 좀 부족하잖아요. 어른들에 비해서. 어른들도 부족해요, 사실은. 예, 많이 부족하죠, 사실은. 어른들도 예. 많이 싫어하는데, 어른들은 울지는 않는데, 애들은, 당장 울어버리니까. 이게 나냐면서 예. 내가 이렇게 못생겼냐고. 네, 예. 그렇죠. 예, 그렇죠. 되게 무서워해요. 무서워해요? 예. 예, 그런 게 약간 좀 예, 가슴 아프죠. 재밌네요. 예, 그런 예. 손님 기억나고. 10년 예. 동안 이렇게 쭉 그려오셨으면 지금 한 몇 명이나 그려주셨을까요? 초상화를? 43,942명. 이야. 정말 많이 그려 43,000. 근데 뭐 10명 그렸으니까 뭐 대단합니다. 예, 좀 게으르게 했죠 사실은. 보니까 지금 나이가 29이신데 그러면 주말이면은 한창 데이트도 하고 친구들이랑 놀러도 가야 되고 이럴 텐데 이렇게 주말을 예. 매번 반납해서 괜찮으시겠어요? 아 근데 뭐 남들 뭐 주말에 낚시하러 가거나 뭐 레포츠 활동하는 거랑 뭐 크게 다르지 않거든요. 이거 초상화 작업 자체가 수많은 사람들하고 이렇게 커뮤니케이션 한다는 그러니까 희열 같은 게 있거든요. 공연하는 거랑 비슷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 매력. 남들이 낚시 가듯이 네. 등산 가듯이 네. 나는 거리로 종이를 가지고 연필을 가지고 그림을 그리러 간다. 아 멋있습니다. 네. 화가 장재민 씨. 지금까지 그린 초상화 골라서 전시회 한다는 소식도 제가 들었는데요. 네. 그 전시회도 잘하시길 바라고요. 아유 감사합니다. 예. 예. 세상에서 가장 싼 그림 그리는 장재민 씨. 예. 오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